먼전에 저주에 빠졌던 도시바가 78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이 원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때 일본 대표 기업으로 군림한 도시바의 추락이 더욱 눈길을 끕니다. 1980에서 90년대 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였던 도시바는 원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고 사세가 급격히 기울어 결국 증시에서도 사라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원전 수출에 탄력이 붙었는데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 원전을 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이집트 수출도 성사시켰고 폴란드 원전 수주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와 튀르키예 원전 사업에도 공을 들이는 상황입니다. 21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달 8일부터 전날까지 주식 공개 매수 절차를 진행한 결과 JIP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회사 전체 주식의 78.65% 매수에 응모해 공개 매수가 성립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스퀴즈아웃을 진행해 연내 상장 폐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내 상장 폐지가 이뤄지면 도시바는 도쿄 증권거래소가 재개장한 1949년 5월 이후 78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비즈니스 자문업체인 유로테크놀로지 재팬의 게르하르트 파솔 CEO는 BBC 인터뷰에서 도시바의 재앙은 최고 경영진의 부적절한 기업 지배구조가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JIP 측은 상장 폐지 후 기업 가치를 올려 재상장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익성 회복은 불투명하다고 니케이는 지적했습니다. 1875년 장비 제조업체로 시작한 도시바는 가전제품부터 원전까지 다양한 사업부를 보유한 굴지의 기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 경제 회복과 기술 산업의 상징이기도 했죠. 1985년에는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하면서 성과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시바는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러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인 벌금 73억 7,7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원전 건설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문제였습니다. 도시바는 원전 르네상스를 꿈꾸며 2006년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이것이 거대한 혹이 되어버렸죠. 인수 5년 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며 해외 수주가 또 끊겼고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건설 중이던 원전도 기술 결함으로 공기가 지연되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6년 말 웨스팅하우스가 거액의 손실을 내면서 도시바는 경영 파탄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바는 2년 연속 채무 초과로 당시에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는데요. 회사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2017년 60개 해외 투자 펀드로부터 600억 엔의 대규모 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바의 경영 혼란을 가중하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와중에 웨스팅하우스도 2018년 캐나다 사모펀드에 팔려나갔습니다. 도시바는 회생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2021년부터 해외 투자 기업과의 인수 협상이 시작됐으나 회사가 보유한 방위 사업체의 해외 매각 제한 등 여러 걸림돌에 부딪히면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도시바 이사회가 JIP 컨소시엄의 인수 제안을 수락하면서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겁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